성경에 보면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건설 사업은 바벨탑 건설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유례가 없는 기념비적인 탑을 쌓기 위해서 많은 인력, 또 재정, 기술을 동원해서 큰 건설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바벨탑을 쌓을 때 기존에 사용했던 그 건축 재료 또 건축 기술과는 다른 발전된 재료와 기술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돌 대신 벽돌을 구워서 단단한 벽돌로 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발전된 건축 재료 그리고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탑 쌓는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건축은 도중에 중단되고 말죠. 또 실패의 여파로 공동체가 붕괴됐습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돼서 인류는 더 이상 하나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인간의 힘으로만 수고하는 일이 얼마나 허무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헛되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헛되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다 헛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전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전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집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성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신자냐 불신자냐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일하고 계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참여하고 있는 삶이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사시는 일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다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고 계시니라.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보좌에 좌정하고 앉아서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이 시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의 일을 하셨다. 일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첫 장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드시죠. 일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작업일지다. 하나님의 작업일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월 첫 주에 캐나다 연합교회 새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참 귀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고 우리와 남들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일하십니다. 복음서도 보면 예수님의 작업일지라고 할 만큼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가, 얼마나 바쁘게 일하셨는가를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죠. 그런데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거룩한 일을 하신 겁니다. 이 일은 그날 오전에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회당에서 나오세요. 29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제 회당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 가십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마침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32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제 저물어서 해가 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병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문 앞에 모여든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해가 진 후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 일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5절에 보시면은 이튿날 새벽, 날이 아직 밝기도 전인데 예수님은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또 하루를 준비를 하십니다.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전도하러 다른 마을들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가입니다. 이러한 삶이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또 바쁘게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를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일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또 고귀한 것입니다. 전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역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거든요.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일하는 것 자체를 경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쳐두고 저 혼자 일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는 일은 그 결과가 헛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파괴적인 것으로 결론이 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 없이 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쓴 시인데 1절과 2절에 헛되다라는 말이 세 번 반복되고 있죠. 헛되다라는 말, 솔로몬의 전용어와 같습니다. 이 솔로몬은 헛되다라는 말을 그런 교훈을 많이 남긴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쓴 전도서 1장 2절 보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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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남기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됨으로 끝난다, 헛됨으로 끝난다라는 것이 솔로몬이 남기는 인생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은 가장 부유한 시대를 열었고 또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전쟁이 없었어요. 솔로몬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때는 온전한 평화를 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이 이룬 최대의 치적은 건축 사업입니다. 모리아산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건축하기를 원했던 성전을 솔로몬이 완공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준비해 둔 많은 건축 재료들을 사용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을 했고 그 후에 왕궁도 건축을 합니다. 13년 동안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절반에 해당하는 20년을 온전히 건축 사업에 투자하고 건축에 몰두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큰 건물을 세우면서 절실히 깨달은 게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 짓고 성 지키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일찍이 일어나는 수고, 눕게 눕는 수고,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재림이 가까웠는데 일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주님 재림하시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왜 일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이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경고하기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게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성경은 일하지 않는 자들을 경고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일 중독에 걸린 사람들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결과가 헛됨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결과 세계가 인정하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많은 나라가 독립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만이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문제는 한국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꼴찌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꼴찌입니다. 이혼율이 1등입니다. 자살률 1등입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런 통계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헛된 일, 무익한 일, 무모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탈진하고 절망하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라는 겁니다. 전제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일에 대한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헛되지 않은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인생에서 수고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헛되지 않은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이 그것을 설명하는데 자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그랬습니다.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녀라는 주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하는 일이 물론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자녀를 생산하는 일은 집을 세우거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힘쓰고 수고하는 것에 비하면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수고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간이 일하고 노력하고 수고한 대가로 자녀를 얻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녀는 우리의 일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와는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참여했을 뿐입니다.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일한 대가, 우리가 노력한 대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얻은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은행 통장의 잔고라든지 그것을 많이 얻은 자는 복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수고해서 많은 것을 얻었으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수고를 할 것도 없습니다. 일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뿐입니다. 그 자녀들이 우리들의 복이다, 우리들의 복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자녀는 꼭 육체의 자녀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이 자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적으로 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적으로 낳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아들로 딸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러한 관계를 맺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발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발전에서 오는 기쁨을 함께 누리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당신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의 중요한 특징은 소유나 업적이 아니고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통장 잔고의 양을 가지고 성취의 증거를 삼습니다. 복의 증거를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맺고 발전시켜 나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참된 복으로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먼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순례자들은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데 험한 광야를 지납니다. 또 숲도 지납니다. 강도 건너야 됩니다.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기게 되는 겁니다. 긴 여정, 힘겨운 여행 끝에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렇게 모이게 되면 예루살렘에 모인 순례객들은 긴 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도착한 서로를 축하해 줍니다. 멀리서 온 사람일수록 축하를 많이 받겠죠. 위험한 고비를 넘긴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들을 인솔하고 온 사람일수록 자기의 순례길을 무용담처럼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순례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먼 길을 왔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인솔해서 왔느냐, 여행길에서 만난 맹수, 강도를 어떻게 물리쳤느냐 라는 것은 이 순례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부수적인 것들이. 순례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순례길의 모든 노력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죠. 주변적인 것들입니다.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오느냐? 왜 순례길을 나섰느냐? 많은 부수적인 요소들이 그 길 가운데 있지만 목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그 먼 길, 그 위험한 길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먼 길을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분도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올 수 없었던 길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복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라는 중심성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는 성경이 오늘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난 베드로가 헛수고의 밤을 지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갈릴리 호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수고를 많이 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빈 그물이었습니다. 빈 그물이었어요. 그때 육지에서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그 말대로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헛수고의 밤을 보내고 헛수고의 삶을 보내고 열매 맺는 그물이 가득한 삶으로 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과 연결되는 길뿐입니다. 다시 주님과 연결되는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헛수고의 삶에서 복된 삶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다시 주님과 연결되는 길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이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삶을 멈추는 겁니다. 그런 삶을 멈추는 겁니다. 내가 주도하는 삶을 온전히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커넥션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다.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중심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다시 모십니다. 확인합니다. 그 안에서 한 주간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는 또 헛되지 않은 수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함으로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삶 가운데서 살아감으로 헛된 수고가 아니고 복된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